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도 이 자생 간첩에게 검찰 기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1단계) 목표 진행이라고 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건을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이라고 내수하면서 검수완박이라고 지금 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북한의 어떤 지령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뉴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 델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자, 이 검찰개혁은 촛불 민심의 요구이고 이렇게 북한도 이것을 요구했다. 북한도 이 요구를 강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2019년 10월부터 북한 선전 매체들이 검찰개혁에 관해서 강조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자, 이 지난번에 이 청주간첩단, 그 청주 간첩단 그 충주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어 청주 간첩단은 자, 에, 북한 노동당 선전 통일부 산하의 문화 교류국이 이그 자주 통일 충북 동지의 소속의 박모 씨 등에게 어, 지령을 내렸는데 이때도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독려하는 중도층에 대한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전달한 걸로 알려졌고 자이 청주 간첩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활동한 혐의로 어, 지난해 9월 달에 기소가 귀속, 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이 북한 교류국은 어,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을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이다. 정권 찬탈을 노리는 촛불 민심의 적폐청산을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이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이다 하고 그래서 이 규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보수 세력들에게 대응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그게 하나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에 이 지난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이 사람들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니까, 자,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무려 70여 차례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음, 지금 이, 그, 검찰개혁이라는 용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어, 검찰개혁안 통과가 북한의 1단계 목표로서 지령을 내렸다.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금수완박이 지난달 30일을 통과했는데 북한 선제 매체들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소개 해 드리는데, 자, 이 한동훈 후보자를 겨냥해서 세간의 예평대로 검찰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민주끼리라는 매체가 이걸 선전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이 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검수 완박을 박살내고 그리고 검찰 내 친문 세력도 숙청하려고 한다. 자, 정치 보복의 칼을 벼리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어, 비난의 날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모두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 왜이그 북한의 선전 매체가 자그 검찰 자기들과 직접 북한과 관계 없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비방을 하고 특히나 한동훈 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비방을 할까? 자, 그게 여기 오랫동안 이들이 검찰 개혁을 주창해왔던 어, 이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2 7일에도 한동훈 후보자를 가리켜서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과 선발을 맞추면서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자이두 사람에 대한 비난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모두에게. 자, 이 살라미 전술까지 써가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민주당 못지않게 북한도 지금 검찰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점이 아주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2019년 10월 8일, 자, 음, 이런 제목을 올려, 어, 붙였습니다. 자, 정세론 해설 첫째 가는 청산 대상. 정세론 해설, 첫째가는 청산 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 남도선의 검찰 패거리들도 보수 세력의 입금과 지지 밑에 민주개혁 세력의 진출을 억제하고 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작동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자, 남도선에서 검찰은 독재 대명사로서 악명을 떨쳤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역 통치배들의 편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자, 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처참히 유린했다. 이게 바로 검찰이라는 겁니다. 또 10월 17일에는 정세론 해설을 통해서 자, 이 한국 검찰이 보수 패당의 신현으로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촛불 투쟁은 보수 패당의 신현으로서를 해온 적폐 검찰 세력을 청산하고. 검사를 아주 적폐로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폐 검찰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민심의 강렬한 분출이라고 한이 분출이라고 한국 내 촛불 시위를 도전했습니다. 그 촛불 시위를 도전하면서 자 적폐 검찰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끼리도 지난 2월 1일 날이 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을 음, 했습니다. 이를 말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자유한국당 그리고 어, 새로운 보수당 지금 새로운 보수당 과거의 자유한국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을 말하는 거죠. 검찰 개혁이 대학살이나 폭건이 하는 험담들을 늘어놓고 개혁에 악을 쓰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마치 검찰에 대한 보복인 듯이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발악은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적 진보와 민주 개혁을 실현하는 이 남조선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자멸 행위다. 그래서 검찰을 계단에 끼고 권력 유지 수단 또는 저들의 어, 죄악을 무마시키는 방편으로 자, 있어먹어 온 보수 패당의 행적이 너무나고 너무나도 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 자신의 죄를 다 덮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마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북한의 선제 매체가 이 자신들과도 무관한 관계가 없는 이 검찰 기획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시작 한다는 겁니다. 자 노동신문에 한국 검찰을 청산의 대상으로 언급한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19년 10월 8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가 자촛불민심의 요구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앞다퉈 쏟아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달에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문화교류국이 이 자주 통일 충북 동지의 소속의 박모 씨 등에 대해서 자, 조국과 조국 사태로 인해 동료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박씨 등은 충북 동지회박씨 등은 이른바 청주 간접감 사건에 연루된 사, 사람들입니다. 북한 지형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달에 기소, 구속됐는데 과거에 자, 이 단체가 문재인의 선거 운동을 할때 어 그래서 문재인의 그 캠프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해서 뉴스에 한번 크게 났던 그런 어 배경이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은 어, 조국이 사퇴한 것을 자,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민심의 적폐청산, 저검찰개혁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규획적인 재집권 책동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를 수수방관하면 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널리 열어놓아라, 열어놓아라 이렇게 지시했고, 자 투쟁 방향을 박 시등에게 제시했던 북한은 2019년 11월달에는 검찰 개혁 등에 관한 법안 통과 그리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제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들이 지령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북한이 지령 가운데는 이제 뭐 옛날부터 간첩활동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라 뭐이 언론개혁을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우리 아래 내부에 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북한에서 지령을 때리고 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 이, 같은 해,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의 힘으로 보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 이렇게 지시를 했고, 동시 자발적인 맞불 집회를 전개해서 민심을 검찰 개혁적으로 견인하자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어,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뭐 이런 걸 설치 무산시키 기 위해서 뭐 조국 흑수를 조작하고 있다. 박원순 사건 의혹이 있다. 추미의 아들 병력 의혹 등에 문제가 있다. 이걸 기화로 촛불정권 전복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 씨가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보고서. 그래서 이게 지금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 이박 씨에 대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은 박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금 2021년 5월까지 자 이거 북한과 한 70여 차례의 통신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북 충북 동지회를 지사로 하고 북한을 본사로 표현하면서 북한과 접선, 접선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핵심은 지금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곳곳에서 지령으로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검수완박이 북한의 지령으로 된 건지 뭐 그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돼 있지만 어쨌든 북한도 검찰개혁하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 섬뜩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체제가 이렇게 해다가는 어떻게 갈지, 자, 이배후 세력이 누구란 걸 알면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체제가 넘어지고, 무너,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뒤후에는 북한도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